해서는 안 될 도각, 가는 방향이 틀린 도각, 즉각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성을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를 그만두면 그만두겠습니다. 이 투표 무산시켜야 합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전 당원 투표를 이제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당원의 뜻 받들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새정치가 공당 국민의당을 사당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당을 분열시키고 보수 대야합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나쁜 투표는 거부해야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제2의 오세훈이 되지 않으려면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1년 오세훈 무상급식 찬반 투표, 그건 주민투표법 조항에 의해서 3분의 1 나쁜 투표 거부 운동에 걸렸어요. 서울 시민들이 이게 찍으면 오세훈이 아이들 밥그릇 뺏는 무상급식 반대하는 거구나. 그래서 대대적인 보이콧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의총에 제안합니다. 이 투표 무산시켜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도각, 가는 방향이 틀린 도각, 즉각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점수가 안 나오면 공부를 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점수가 안 나오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 가겠다. 이게 그 점수 안 나오는 문제를 푸는 해법입니까? 공부를 할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결단을 내려주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나가십시오. 나가서 그 좋아 죽는 다른 정당과 통합하십시오. 지금 유승민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것은 반역사적인 반개혁, 반민심, 반문재인의 적폐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수결로 정할 문제도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 적폐연대에 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과거에 전두환,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요, 전두환 헌법도 국민투표에 의해서 당선됐습니다. 그걸 성을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를 그만두면 그만두겠습니다.